마, 부정타. 우리 막 쳐다봐. 어때? 창피하면 가든가. 뭐 법에만 안 걸리면 뭐 창피할 거 없지. 차 오픈해야죠. 아 맞다, 루비야 다 열어. 나부터 해야 되나? 그럼 차주부터 해야지. 자가. 술 따라. 돈부터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돼지 없으니까 돈은 안 나도 돼. 오빠 일로 와, 술 좀 따라줘. 오케이.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요. 저기 그것 좀 안 물어봤어요? 아 생일! 바로 금요일이야. 이번 주요? 어, 서로 생일 부마시 하자고 해서 알아냈어. 이틀밖에 안 남았네. 지들끼리? 그래. 이것들이 진짜 부모 알기를 잘 났거나 못 냈거나 어쨌거나 낮은 부모인데 그래서 차 얘기는 뻥끗도 안 하고. 그 집 부모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어떻게 한 푼도 못 물려준대? 재산 뒀다 뭐해? 결혼 때 한 약속도 지키는 거지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난 솔직히 찬성 못 하겠다. 이 집에서 어떻게 신혼을 시작한다는 거야? 나도 예상 못한 일이긴 한데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네가 여유 있게 컸다면 아무것도 없이 사랑 하나로 시작한다고 쳐? 저 방에서 어떻게? 아, 야, 이건 아니야. 우선 결혼식만 하는 거고 강진 누나들이랑 이 방 쓰겠대. 언니랑 나 쓰기만도 비좁아. 아, 많이 변했다. 아, 아저씨, 저기 세워주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 이 동네 사세요? 예. 어쩐 일이세요, 여긴? 아, 옛날에 여기서 살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근데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니죠. 어느 집에 사시는데요? 저기요. 저쪽 집. 저 연립단지요? 네. 옛날엔 그냥 집들이었는데. 네. 누구 전에 알던 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어떻게 변했나 궁금해서요. 아, 예. 자, 벨트부터 매고. 나도 알아, 그런 건. 안 가. 고장인가 벌써? 아가씨, 사이드 브레이크 안 풀었거든요. 아, 아, 오랜만에 하려니까. 헷갈려. 고시! 오늘 쉬는 날이신가 봐요. 예. 아 참, 지난번에 그 다과 주신 거 지희 집 애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넷. 아, 이제 다섯이요. 늦둥이 드셨군요? 아, 예. 아, 저, 이 동네 더 보실 거면은 제가 안내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냥 살던 집도 없어졌는데요, 뭐. 아, 근데 여기 혹시 근처 카페 있나요? 그럼요. 제가 차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왜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 아무것도 없는데. 차가 자꾸만 빨라지니까. 이 정도면 빠른 거 아니야. 걱정 그만해. 그렇게 겁먹어가지고 운전하겠어? 그리고 그렇게 급 브레이크 자꾸 밟으면
차 금방 망가져. 알았어. 아까 그 연립에 사시나 봐요? 예, 주유 어머님이랑 장모님이요. 어머, 두 분이서 한 집에? 아니요, 앞뒤동이요. 사돈끼리 서로 사이가 좋으신가 보네요. 예? 좋긴요. 맨날 아웅다웅해요. 외국 나가 사시는 거죠? 네, 미국이요. 볼일을 웬만큼 보셨어요? 아니요. 오래 걸리는 일인가 봐요. 아, 아들을 찾으러 나왔는데 못 찾고 그냥 내일 들어가려고요. 아드님 몇 살인데요? 32요. 한국에 친척집 없으세요? 스님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아주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가일이랑 같은 경우네. 한국 사람 맞는 거죠, 아드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남편의 전처 아들인데 제가 미국인하고 결혼했거든요. 왜 그러세요? 혹시 아드님 이름 칼 아니에요? 어머나, 맞아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집 세대로 살아요. 정말요? 예. 뭐라고 하던가. 카일 헌팅턴. 예, 맞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머리는 아직 안 깎은 거죠? 머리는 밀었는데 아직 스님 안 됐어요. 아니, 못 됐어요. 뭐 큰 스님이 안 받아준대나 뭐 못 받아준대나 뭐 하여튼 예. 갑시다. 혹시 태자 애미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집사람인데 오해를 해갖고. 정말 칼 어머니세요? 아, 네. 어머, 일을 어쩌나.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냥. 얼른 가시죠. 왜 따라와? 걸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자, 드세요. 네. 부티가 그냥 뚝뚝 흐르네. 저 반지알 진짜겠지? 그 칼이 어머님 자랑 많이 했다고 그랬지? 응, 저 사랑으로 키워주셨다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몰라. 생각하기 나름이죠, 뭐. 덕이 높은 스님이 되면은 중생제도하고 좋잖아요. 중생제도야 자기 아니어도 할 스님 많죠. 저 남편분은 왜 같이 안 오셨어요? 바빠요. 아직도 일하시나 봐요? 아, 우리 카일이 자세한 얘기를 안 했나 보군요. 네. 남자들 원래 집안 얘기 콜콜이 안 하잖아요. 아, 라스베가스에 우리 호텔이 있어요. 예? 저기 호텔 이름이 크리스탈 호텔이요. 아, 크리스탈 호텔. 아, 들어본 것도 같아요. 물려받을 사람이 카일밖에 없는데 저러고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러시죠. 완전 복덩이가 굴러들었어. 뭐 큰 스님이 다행히 안 받아주신다니까 결국 포기하겠죠. 뭐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꼭 그래야 되는데. 큰 스님이 스님들 운명이 아니고 여자 만나서 살 팔자라고 생각 바꾸라고 했대요. 어머, 그래요? 네. 우리 집 이쁜 딸이 둘이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직진만 할 건데? 난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래. 뭐 기차도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만 갈 거야? 어디로든 꺾어야지. 아, 차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우선 어느 쪽으로든 차선을 바꿔. 아까처럼 또 사각지대에 차 있을까 봐 그러잖아. 일단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있어. 이쪽 봐줄게. 알았어. 앞에 봐야지!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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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봐야지. 옆을 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 옆으로 들어가라매. 선호야. 아니, 너 어디 나가? 어. 어디? 시내. 여보, 여보. 어머님한테 밑반찬 좀 얻어와. 고추 삭힌 거랑 깻잎이랑 있는 대로 좀 다. 점심 차리게? 알았어. 아이고, 아깐 진짜. 빨리. 알았어. 같이 가, 같이 가. 요즘도 중국 음식 배달 있어요? 그럼요. 제가 살 테니까 좀 주문 좀 해주시겠어요? 아이, 저 중국 음식은 나중에 드시고요. 아이, 제가 금방 밥 차릴게요. 밥 드세요. 아유, 번거롭게 그러지 마세요. 아유, 뭐가 번거로워요? 저기, 그냥 우리 어차피 점심 안 먹나요? 저기 우리 아들 나가고 저기 수저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저 칼이랑 우리 한 식구 같이 지내거든요. 저 들어가세요. 저 칼방에서 편안하게 좀 누워 계시던가요. 아유. 뭐가 부족해서 이 고생을 하고. 어, 비추야. 갈 어머니 찾아오셨어. 어머, 어떻게 알고요? 막힌 인연이야. 지난번에 내가 선물 받았다고 초콜릿이랑 과자 갖고 왔지? 어. 바로 칼 어머니가 주신 거야. 진짜? 라스베가스 크리스탈 호텔 아들이야, 칼이. 너 잘해, 싹싹하게. 알았어. 멀었어? 다 됐어요. 너 수저 좀 놔. 야, 어떻게 생선이 다 있었어? 그러게. 우리 딸이 워낙 채채하니까. 뭐가 이렇게 진수성찬이에요? 아유, 아유, 뭐 진수성찬은요. 고기도 없는데. 저 고기에 질렸어요. 어머, 이거 고추 삭힌 거죠? 예. 네.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직접. 어, 이렇게 귀한 걸. 아이, 그래. 저기, 우리 큰딸이요. 칼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네. 어머, 엄마 닮아서 아주 미인이시다. 아유, 그냥 안 빠지는 정도죠, 뭐. 아주 어서 드세요. 네. 네. 아, 저 이런 반찬 정말 좋아해요. 아유, 다행이네요. 어서 많이 드세요. 네. 네. 밑반찬이라 좀 짭조름해요.
이런 거는 그 짭짜름한 맛에 먹는 거죠. How delicious. How delicious. 맛있어요? 죽여요. 떡국도 좋아하나? 그럼요. 우리 루비는? 저도요. 그럼 내일은 떡국 끓여줄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뭐? 우리 엄마 감당할 수 있어? 너 상처받을지도 몰라. 오빠만 내 편이면 돼. 네 편 내 편 가르는 문제 아니야. 알아. 오빠 마음만 확실하면 뭐든 자신 있다고. 우리 엄마 자식 문제엔 강하셔. 이 상황에서 나 결혼한다면 아마 결사반대하실 거야. 알았어. 마음 강하게 먹을게. 나 속상해. 웃지 마. 왜? 내가 벌어서 이것저것 해주면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결혼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후회할까 봐 걱정돼. 절대 그럴 일 없어. 우리 엄마 아빠도 어렵게 시작했어. 근데 지금 너무나 잘 사시잖아. 두 분한테 후회 없이 아주 잘해드리고 와. 알았어. 좀 왼쪽이야. 네. 너무 믿어지지 않죠? 예. 카일 전화번호 알아요? 그 아는데 가르쳐주면. 하긴.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네. 아, 잘 됐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만나곤 가셔야죠. 정들었는데. 카일 가는 거 아니에요? 가도 어쩔 수 없죠 뭐. 어제 누구 차 타고 간 거야? 봤어요? 어. 누구야? 아는 오빠예요. 선물해주긴 좀 그렇고. 어? 강지 만났어? 응. 우리 한 달 후로 날짜 잡았어. 한 달 후면? 11월 7일.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 엄마한테는 언제 알릴 건데? 오늘은 카일 어머니 계셔서 안 돼. 내일이라도 말해야지 뭐. 너도 너지만 강지한테 불똥 떨어질지 몰라. 걱정 말래. 엄마를 안 겪어봤으니까 그러지. 의외로 야무진 면이 있어. 강지 좋아해? 내일 저녁에는 강지 아버님 뵙기로 했고. 나중에 얘기 안 해줬다고 원망하는 거 아니니? 부모님 뜻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무작정 말해. 지금 강지 울고불고 해봤자 아버님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될 거고. 카일 형은 왜 안 와? 나 시장 봐올게. 너 오늘 피부가 완전 보름달이다. 쪘다고? 아니, 뽀샤시하다고. 넌 성형외과 근처에도 가지 마. 오히려 망쳐, 이쁜 얼굴. 나한테 끌리는 거 하나도 없다더니. 졸업하면 성우 시험 한번 봐봐. 촉촉하니 너무 듣기 좋다, 네 목소리.
놀리는 거야, 진심이야? 담임 찾아. 왜? 아니야. 갈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유, 바쁘다. 저기 집에 안 들렀어요? 네. 왜요? 아, 저 비치 씨가 좀 들러달라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갔다 올게요. 네. 빛이! 어서 와! 오셨어요? 아, 그래. 칼! 멈! 칼! 끝났어.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고생이야. 좋은 집 놔두고. 맘, 사람이 좋은 집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너 그래서 지금 행복해? 라스베가스에서는 불행했어? 불행하진 않았지만 의미 있는 삶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의미 있고? 언제 근스님이 받아주시 모르는데 어쨌든 목표를 향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호텔은 어떡하고? 꼭 내가 물려받아야 할 이유 없어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훌륭한 경영진 많고요. 가일, 부탁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하시는 줄 아니?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만 같고. 왜 어머니 탓이에요? 전 뜨거운 라스베이거 싫어요. 숨 막혀요. 그럼 뉴욕이든 어디든 시원한 데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먹물 옷 한 벌 입고 홀가분하게 도 닦으면서 살고 싶어요. 도가 도대체 뭔데? 영혼의 경지를 높이는 거예요. 죽을 때 돈, 명예, 사랑하는 사람 다 놓고 결국 영혼만 남잖아요. 그때 내 영혼이 탁하지 않고 욕심에 찌들지 않고 유리알처럼 물처럼 맑았으면 좋겠어요. 넌 지금도 충분히 맑고 깨끗해. 어머니,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일 1시까지 오면 되죠? 편히 주무세요. 조심해서 가. 네. 저 실례지만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아드님요? 혼자 힘들었죠. 단골 학생이 거들어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 좀 더 안 먹을래요? 아, 먹을 거 남았어요? 누룽지 만들어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쉽게 설득될 것 같았으면 애초에 비행기 타지도 않았겠죠. 우리 집도 한바탕 시끄러울 거예요, 이제. 왜요? 우리 산호 결혼해요. 정말요? 카드를 어떻게 잘해주지? 너무 편하게 돌변하지 말고. 그럼! 로비를 설득시켜야 하는데. 그거 상황 알면 우리가 코치 안 해도 지가 다 꼬셔. 그럴까? 우리 엄마 입장에선 쉽게 납득 못할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따로 방 하나 얻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방 얻어줄 형편 안 돼요. 강지 우리랑 자겠다고 한대요. 어, 내가 덜게요. 여보세요? 우리 딸 퇴근 안 하셔? 지금 하려고.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칼이 데리러 간다며? 아유, 어쩜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이뻐? 나 지금 옷 갈아입는 중이야. 어, 그럼 칼이랑 즐겁게 얘기하고 와. 어, 그래야 피곤도 풀려. 그래. 왜 그렇게 가라앉았어, 기분? 얘기 못 들었어? 뭘? 우리 어머니 오신 거. 어머나, 어떻게 아시고? 말은 그러게 했지만 솔직히 힘들어. 가슴 아프지.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란 대로 할 거야. 일단 생각을 듣고 싶어. 나 솔직히 오빠 미국 돌아가는 것도 싫고 스님 되는 건 더 싫고. 근데 내 욕심이지. 미국에서 미래가 보장돼 있다면 가는 게 옳아. 보장된 미래가 없어서 온 거 아니야. 스님 노릇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알아.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야. 오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님 가족들 바람대로 살 것인가. 근데 내 예감에 오빠 스님 돼도 썩 만족할 것 같지 않아. 왜? 그냥 예감이. 잘 생각해봐. 7일? 얘 공부 때문에라도 빨리 하는 게 나아.
엄마한테는 언제 얘기할 거야? 이따가. 아, 엄마. 문 좀 열어줘. 문 열어달래. 네. 뭐부터 준비해야지? 결정이 나야 준비를 하지. 쟤 지금 얘기할라나? 아, 어떡하니. 아침들 먹었어? 어. 아, 지금 시끄러우면 카이 오빠한테 또 망신인데. 아휴, 밤에 자는데 안 추워? 태잔. 잘 놀아. 카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아침 먹고. 미국 안 간대지? 루비한테 솔직히 고민된다고 그런데. 갈 생각은 있는 거야? 갈등이지 뭐. 네가 붙잡아. 네? 내가 왜? 얘기 못 들었어? 라스베가스 호텔집 아들인 거. 들었어. 근데? 부처님 제자 되겠다는 사람 잡아서 뭐해. 난 뭐 자존심도 없나. 결혼할 팔자리였는데. 순수한 사람 계획적으로 꼬시고 싶지 않아. 무슨 계획적으로 꼬시는 거야? 정 들고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정이 뭐 마음대로 들어? 여우지 네 전문 아니야. 사근사근하게 해봐. 남자 여자에게 달렸어. 라스베가스 호텔 외동 아들인데 결혼해봐라. 어? 가난 왼수 같고 호강이 늘어지지. 아휴, 얘가 뭐 할 말 있대. 할머니 집 가서. 무슨 얘기? 나 옷 좀 갖고 나올게. 여기서 해봐. 무슨 얘기야? 누구세요? 나 카일 엄마예요. 카일 엄마? 아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멋이러 갈 텐데. 어서 짐 챙겨. 비행기 티켓 다 예약해놨어. Mom. 내가 챙겨? 어머니. Mom. 너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우리가, 아니 내가 너 기껏 스님 되는 거 보려고 온 마음으로 키운 줄 알아? 출가하려거든. 나 죽은 다음에 해. 그 전에 결혼해서 애 낳고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 충분히 안 다음에 머리를 깎아도 깎든지. 마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카일, 그 말은 너한테도 해당돼. 너도 생각하기 나름이야. 라스베가스건 사막 한가운데건 절이라 생각하고 마음 닦으면 되는 거지. 마음 닦는 게 도 닦는 걸 테고. 보리수 아래건 야자수 아래건 한국이건 미국이건 마음먹기 나름 아니니? 죽은 석가모니는 소중하고 네 아버지는 안 소중해? 누구 말 따라야 되니? 응? 죽은 석가모니야.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야. 논리로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럼 내 말대로 해. 어머니, 저를 그냥 포기하세요. 왜? 내가 배 아파서 낳진 않았어도 어쨌든 내가 키운 아들인데 왜 포기해야 돼? 부탁이에요. 이 세상에 가족만큼 소중한 게 어딨어. 왜 그걸 몰라? 30년 넘게 정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너 혼자 일 없다고 떠난다고? 그럼 어떡해? 나랑 아빠는 너랑 헤어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 이럴 줄 알았으면 난 니네 아빠하고 결혼 안 했을지 몰라. 너 반듯하게 자라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배신을 때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이기주의예요. 저만 생각하는. 정말 제대로 너만 생각해봐. 현명하고 이쁜 여자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인형 같은 애기 낳아서 부모 노릇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축복인데.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걸 포기하고 살겠대 이 바보야. 왜? 카일. 어머니 죄송해요. 건강에 못 바래드려요. 카일.